안녕하십니까, 차추리 방대입니다. 오늘은 아게다시도우라는 일본식 두부튀김을 자취 요리 버전에 맞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사두. 먼저 두부튀김이니 당연히 두부가 필요합니다. 두부는 반 갈라주고 보기 좋은 큼지막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늘은 마 절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치킨 타월로 두부 겉면에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주고, 인자 비닐봉지 하나를 준비해준 뒤에 감자 전분을 두세 스푼 넉넉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겉면에 물기를 제거한 두부도 넣어주고 흔들어 제거해주면서 흔들흔들. 이번에는 두부 겉면에 전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인자 추가로 아게다시도우의 양념소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 메밀소바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건 막 광고 내야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액상스프가 필요합니다. 액상스프는 한 봉 다 부어주고 물을 종이컵 4분의 1컵 부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무블럭 스프는 절반만 넣어주고 한번 대충 섞어주면 일식 느낌 나는 초간단 간장소스는 끝입니다. 인자팬에 식용유를 바닥에 가릴 정도로만 넉넉하게 둘러주고 한번 식용유를 대파줍니다. 그리고 전분가루가 묻은 두부를 다 올려준 뒤에 앞뒤로 골고루 튀겨주시면 됩니다. 마 두부가 두꺼우니 바닥에 깔린 식용유에 옆면도 골고루 튀겨주셔야 합니다. 찌글찌글 휙. 다 됐으면 바삭하게 잘 튀겨진 두부를 빼주고 만들어둔 간장소스도 다 부어주고 쪽파와 가오나시도 뿌려주면 초간단 아게다시도우가 완성됩니다. 만약 쪽파와 가오나시가 없으면 생략하시면 됩니다. 이건 짭짤하게 두부를 바로 집어서 먹어도 좋지만 메밀면이 아까우니 두부 옆에 삶아서 올려주면 메밀국수와 같이 즐길 수 있는 두부튀김이 됩니다. 이제 두부를 집어가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메밀소바 특유의 진한 간장 맛이 두부와 잘 어우러지고 이것만 일본 여행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메밀국수까지 즐겨 보이도